백두혈통 얘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일본. 네, 오사카 출생이라고 해 우리는 거지. 부지산. 신격화를 무너뜨리는 인간이라는. 아, 진짜. 지금 공화국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 혈통을 따지면 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과 성예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이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알리기 쉬운 거잖아. 아니요, 저는 딱 두 글자 떠오르는데요. 팩폭. 와, 그렇죠. 완전히 팩트로 그냥 날려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격탄. 뭐 북한에서 암살을 할 수밖에 없네. 제일 싫어하는 거네, 그냥.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된다고요? 네. 이건 뭐, 빼도 막도 못하네. 네, 북한 체제가 수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금전을 들여서 만들어낸 신화를 방송 하나가 바로 헤집어버리는 건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당뇨다. 이건 절대 전능한 어떤 신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모 고용의 얘기를 한다는 건 백두혈통도 아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제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첩보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야, 이거. 사실을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북한에 계실 때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북한에서 보면 라디오 있으면 이렇게 채널 것들, 주파수 이거를 다 땜을 해놔. 등록해서. 안 접어서. 땜에서 이렇게 봉인을 붙여놔요. 어머머머. 근데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라디오 만들고 돌려보면 남쪽 방쪽 좀 나와. 싹 듣다가 거기서 뭐라 그러면 들으면 그거 어디서 듣는지 알고 와서 잡아간대. 그래서 1분 정도 듣다가 틀고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래서 또 어디서 한번 들었냐면 대학 다닐 때 군사 훈련을 6개월 갔잖아요. 교도대. 가는데 제가 전화 분대라고 지휘소 안에 있는데 전화 분대는 뭐냐면 전화기 지키고 있다가 전화로 위에서 명령이 오면 적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분대 옆에 뭐냐면 라디오가 있어요. 왜냐면 유사시 때 전화가 안 되거나 무전이 안 되면 라디오에서 지름을 내네요. 근데 여긴 채널이 돌아가. 그렇지. 그래서 장교들이 보면 군관들이 12시에 되면 다 집에 가요. 가족에서. 나 혼자만 있어. 그런 것들 싹 돌려보면 남쪽 방송이 나와요. 나는데 그때 5분도 못되게 들어서 무서워졌다. 잡으러 왔다.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 아, 지금 겨울도 다 가는데 김치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포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30포기 정도 했어서 혹시 남주 수수 김치 하나? 뭐 30포기가 조그마하지? 우리는 1000포기 했는데 머리 생각하고 그 말투 우리하고 똑같이 김장도 담그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장하느냐 가지고도 흔들리는데 엄청 흔들렸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키 170몇에 120kg, 지금 140kg지만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듣는다?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만약 북한에 돌아가서 이 방송을 들었다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수령의 욕을, 비방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일기예보를 맞추면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달라지죠.